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내일 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뭐 한 주의 시작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좀 할까요? FOMC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특히나 이제 TSMC에서 반도체 장비의 네. 발주를 조금 지연해달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FOMC 때문에 그 빠진 수급을 받쳐줄 만한 저는 주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회복을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의 이제 흐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제는 8만 원, 9만 원까지 가서 네. 10만 원은 언제 갈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었고 또 ARM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공략해야 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이제 좀 사도 되나 싶었는데 그렇죠. 그 흐름이 딱 하루 만에 지금 바뀐 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또다시 이 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글로벌 기업들의 반등세가 얼마만큼 이제 나와주느냐 여부가 그러게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가장 주도 업종이라고 했던 2차 전지도 쉬어가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지금 나온 자금이 일부 로봇이라든지 AI 쪽으로 흘러가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섹터가 어떠한 섹터로 이제 수급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결국엔 추석 연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지수를 동반하는 대형주들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굉장히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종목에 네.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워낙 뭐 지금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응 플레이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거나 이슈가 있거나 하는 테마나 업종을 저희가 잘 타이밍을 잡는 방법밖에는 일단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그런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고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뉴스가 많이 나오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결국에는 지금 주도 업종이 약하면 굉장히 또 뉴스에 민감하게 자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많은 뉴스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쪽은 중동발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네옴시티도 네옴시티지만 뭐 사우디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저는 인프라, 건설기계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확실한 캐시카우는 역시 나 북미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큰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중동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지금 건설기계라든지 인프라 쪽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 명분을 만들어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에 광물 자원에 대한 이슈들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리튬을 어디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히토류에 대해서 어떻게 무기화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광물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서 그쵸? 사고로 팔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에 이제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쪽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경기가 좋아야지만 올라가는 섹터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또 이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 쪽이 그나마 지금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좀 상존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중에 또 하나가 부각되면 함께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뭐 겹치면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런 상황으로 건설기계주를 보자.
자, 그러면 내일 개장할 때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일단은 HD그룹사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인 거죠. HD 현대 인프라를 할 것이냐, HD 현대 건설기계를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HD 현대 건설기계 쪽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네온시티와 이제 이 중동발 이슈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쪽은 두산 밥캣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발보다는 중동발 모멘텀에 조금 더 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 혹은 이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는 현대건설기계 지금 위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지금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데 만약 여기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온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이 이기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도 한번 좀 이야기 드렸지만 광물, 광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발성으로 나오지 않고 연속성 있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 많은 자원에 대해서 주인이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이 인프라라든지 건설기계 쪽은 계속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2분기 정말 좋은 실적을 내보였어요. HD 현대건설. 그런데 이 시크니컬한 종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와 함께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잘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나서 지금 쉬어가다가 다시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HD 현대 건설기계 최근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소 게임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추세를 계속 이어주지 못하고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나올 테니까 한번 더 올라갈 걸 기대해보면서 그럼 가격 전략 내일은 어떻게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내일 시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 HD 현대건설기계 차트를 놓고 보시면 추세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잘 잡히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꺾이는 가격대인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78,300원인데요. 이 구간에서 뭐 조금씩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돼도 저는 손절을 하시는데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대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 93,000의 강력한 저항대를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적을 놓고 본다면 저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뭐 이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11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겠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한번 기대감으로 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선 본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